어머니가 딸아이를 목 졸라 죽인 사건이었어요. 어머, 끔찍해. 살해 5시간 만에 자수를 했고 자백을 근거로 법정에까지 섰죠.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죠. 아무래도 엄마에겐 살해 동기가 빈약한 거예요. 추궁해보니 14살짜리 아들이 어린 동생을 목 졸라 죽였고 그 사실을 안 엄마가 대신 죄를 덮었었던 거죠. 14살이면 촉법이잖아요. 그랬지.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그래서 14살짜리를 증인석에 세웠어. 잔인하시네. 어린 동생을 목 졸라 죽인 아이인데 잔인했나요? 아니요. 그래서요? 아이의 자백을 이끌어냈죠.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? 우발적이었고 아들의 미래를 걱정한 엄마가 아들의 죄를 은폐했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보호처분으로 그쳤어. 아, 친족 살해가 어떻게 그래요? 너무한 거 아니야? 넌 끼지 마, 진주야. 우리나라 소년법이 그래요. 극악한 범죄인 경우 최대 형량이 소년원 2년이에요. 여기서 질문 하나. 금나라는 촉법 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전 기회를 줘봐야 한다고 생각해요. 아직 선악에 대한 가치가 바로 서지 않았잖아요. 성인과 동일하게 같은 저울에 둘 순 없다고 봐요. 가까운 예로 보호 처분을 받았던 그 아이는 19에 이웃집 노인을 동생을 죽였던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어. 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해요? 난 갑자기 이 자리가 재미없고 따분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. 아, 왜? 최 변호사님, 나는 재밌어요. 계속해요, 계속. 야! 끼지 말라고. 왜 나한테 자꾸 그래? 이런 얘기 재미없으세요? 글쎄요. 어때, 재밌어? 글쎄, 의미 없는 수다보다 100배 나은 것 같은데, 나? 좋아. 그럼 질문을 바꿔서 물어볼게. 촉법 소년에게 네 딸이 살해를 당했어. 달래라고 했던가? 최자의 변호사님! 남의 사정일 때는 성인군자 같은 말이 쉽게 나오지. 그럼 나라,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대답해봐. 그 아이의 미래에 기회를 줘야 해? 대꾸하지 마. 오늘 초대는 제 불찰인 것 같군요. 애석하네요. 난 막 즐거워지려던 참인데.